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좀 날씨가 더우시고 지금 시간은 점심시간 이후여서 조금 피로감이 있으실 시간인데요.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도와주셔서 잘 알아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전에 오셨던 성도님들 수, 여기 본당에 앉으셨던 분들의 수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밑에 층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우리 그 귀한 형제님 가정에 장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모친 장례식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신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문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형제님 가족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크게 위로받으셨다고 인사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장례식 가운데 저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발인식과 또 장지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기회로 또 섬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날 전해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그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소유하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네, 예, 뭐 아주 소수만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소유하셨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예. 우리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빨리 구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 곳에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내고 지원을 했는데 어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면도를 하고, 물론 이제 자매님들은 면도에 해당이 없겠지만, 면도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머리를 예쁘게 손질을 하고, 그리고 바쁘게 갔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혹은 이런 장면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낮에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잠이 든 어느 밤이었는데 뭐 속된 말로 누가 그냥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흉기를 탁 이제 목에 겨누면서 너희 집에 있는 것 가운데 제일 값비싼 거, 값나가는 거를 빨리 가져오라고. 네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아끼는 것을 가져오라고 이 강도가 딱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와서 여기 값진 것이 있다고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값나가는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뭐 진문서일지 다이아몬드 목걸이일지 대대로 물려받은 갑오가 될지 아니면 뭐 이중섭 화가의 그림 같은 그런 것일지 아니면 청자일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자기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3장 1절부터 아마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 성전문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 걸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아마 한푼 달라고 했겠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거지를 주목하면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우리를 보라 그랬기 때문에 딱 쳐다봤겠죠. 그 거지가.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줄까? 얼마나 큰 돈을 나에게 주려고 우리 쳐다보라 그러지?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주목하게 됐습니다.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 이거 실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당신이 구걸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줄게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 이런 반전이죠.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그걸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지금 줄수 있다.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인이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 이 사건을 참 여러 번 그동안 묵상을 해봤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생활했나, 사도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분들이 걸인에게 줄수 있는 동전 한 푼이 지금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게 지금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비참한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까? 내가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어.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주님의 사도들이 저렇게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들은 자기들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들이 줄수 없는 그것을 나는 지금 줄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 비참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더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줄수 있다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어느 때 한번 인용해드린 송명희 씨의 시를 다시 한번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송명희 씨는 평생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도 못했고 걷지도 못했고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건강 상태로 지냈는데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시가 이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예 없고 그러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록 자기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더 놀라운 것,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찬송시들을 많이 남겼고요. 실제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 귀하고 너무 좋고 너무 값이 나가는 것들입니다. 아주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백화점의 명품 코너에 저도 취급하지 못하는 품목들입니다. 백화점에서 그 명품 코너에 가면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죠. 저는 뭐 구경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비싼 것들이 이 세상에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 코너에서도 결코 취급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세상에 어떤 재벌도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살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최고의 권력자들도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왕, 느부갓네살 왕, 알렉산더 대왕, 혹은 천하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소유해 본 일이 없습니다. 결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냄새도 못 맡아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발산했기 때문에 냄새를 조금 맡아보긴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져보지를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큰 권력으로도 결코 조금도 소유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예.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예,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네, 내가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주노니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그냥 받는 것이지. 그죠? 받는 것입니다. 주실 때 그냥 받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하나님께 있는 그 영생을 몰래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그 영생을 슬며시 회사 돈을 슬며시 빼내서 횡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누가 영생을 전쟁을 해서 이겨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갑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그죠? 성도에게 주신 영생은 칼과 창과 폭탄을 터뜨리고 무엇을 해도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영생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주신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생. 아, 나는 저 사람에게 있는 영생을 저 사람 건데 가져올 수 있겠어? 그래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부분만을 가져간다든지, 소위 뭐죠? 분할 점령,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완전한 보호,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또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끼쳐진 평안입니다. 끼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처럼 남겨놓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남겨주고 가셨습니다. 이 평안은, 내 평안은 이제 너희들의 것이다. 내 평안은 이제 너희들에게 준다.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 그것이 어떤 평안인가요? 주님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삶을 비참하게 마감해야 되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당한 채 비참하게 매달려야 되는 그 일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주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했던 그 평안, 그 평안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게 이제는 너희 것이라고, 너희가 소유한다고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무엇과는 다른 것임을 주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무언가를 줄 수 있죠. 예, 세상에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 세상은 여러 가지를 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약간의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약간의 안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위로와 안심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은 아주 상대적이고 그리고 매우 가변적, 아주 변하기 쉬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변질되지 않는 것, 없어지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것,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맛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어디서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예.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단한 것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귀하고 귀한 것들 가운데 더 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 평안, 위로, 소망, 복, 특권, 약속, 이 모든 것들 보다 더 빛나는 그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꼭 우리가 퍽 괜찮은 사람들이죠? 꽤 괜찮죠?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사람들이기에 그 아들을 이렇게 주셨을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아낌없이 기꺼이, 예, 기꺼이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사람의 생각으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이 생각하실 때 좀 이해가 되시기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것과 그것을 바꿀 수가 있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환 방식 그걸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교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매우 값진 것을 아주 무가치해 보는 것까지 교환하시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여름입니다. 아주 날이 더워지고 목마른 시간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주 목마른 어느 날 저는 물 한 컵이 정말 아주 간절하게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좀 물을 좀 한 컵 시원하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물을 가득 실은 생수 트럭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생수로 가득 들어있는 시원한 물이 가득 담긴 트럭이 저한테 오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 제주 삼다수라고 써있는 생수차입니다. 제주 삼다수. 제주 삼다수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판매되는 생수 중에 그 제일 그 물맛이 좋고 또 값도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생수입니다. 최고 생수죠. 근데 그것이 한 트럭 가득 실은 채로 저한테 와서 이 생수를 당신에게 다 주겠어. 그냥 주겠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당신이 당신에게 있는 시궁창물 한 바가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생수차에 실려있는 모든 생수를 당신에게 다 주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제정신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러분들은 벅쓸만한 분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죠? 아, 난 괜찮아. 나 정도는 뭐 훌륭하지. 뭐 이 정도 양심대로 살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종종 실망합니다. 아, 너무 한심하게 여겨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싫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찾아옵니다. 왜 이 모양일까? 사람이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지저분한 생각을 할까?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정말 너무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정말 꼴도 보기 싫다는 표현 있죠? 꼴도 보기 싫은 자기 자신을 마주치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당장 이 사람을 처형해버렸으면 싶을 정도로 혹은 이 집에서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싫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제가 어느 회사의 오너라면 당장 이 퇴직시켜버리고 싶은 그렇게 자신 싫은 그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예,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그런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저와 그 아드님을 바꾸셨습니다. 바꾸셨어요. 값으로 계산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신 분과 말할 수 없이 저 밑에 무가치한 이 존재를 교환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절은 이렇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마지막 4절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은혜, 은혜, 은혜인데 내가 이미 죄 사함 받는 것도 은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조차도 은혜요.
그리고 장차 내가 누리게 될 그것도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뭐 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것이 있나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요? 신령한 복을. 어떤 복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떤 복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까?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아직 부유하지 않으십니까?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더 소유하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이것들, 이 세상의 재벌조차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돈으로도, 네, 조금도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소유한 이 어마어마한 부유함, 풍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이 세상의 것들로 모든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거지들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 영원히 존재할 만한 것은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영원히 존재할 만한 것은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것, 소유했던 것, 아주 추구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은 나에게 무익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로운 것이고, 그것은 이제 정말 뭐죠? 오물이죠, 오물.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배설물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그 찬송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에 비하면 그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분토에도 못 비기리,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분토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분토. 무덤의 흙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는 똥을 혼합한 흙 혹은 썩은 흙, 그걸 말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그냥 뻑이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냥 추구했던 그거는
분토만도 못한 그런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 어떤 위로가 영원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 말고 어떤 위로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 말고 어떤 좋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한 곳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인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소망 없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요. 소망 있는 성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합니다. 그러나 소망 있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 이별,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헤어졌던, 이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날 그 소망.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으로 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된 그 몸으로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는다고. 저는 최근에 참 의아한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믿는 분들은 슬퍼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슬퍼하지 않죠.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요새 장례식장을 가면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아요. 마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예, 그냥 웃고 그러면서 장례식을 해요. 참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렇게 영원히 이별하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다시 한번 소망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 거듭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듭난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이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던 또 다른 소망에 관한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관해서 사람들이 물어올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설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그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을 하면 욕으로 갚고, 모욕을 하면 똑같이 모욕당한 대로 갚아주고, 손해를 끼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손실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대우하면 나도 똑같이 나쁘게 반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놀라운,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에이, 저 사람도 뭐 그저 그렇지 뭐. 똑같이 살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르게 살면 사람들이 물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옵니다. 우린 그때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를 위해서 전도지를 늘 가지고 다니시죠. 예.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분은 누굽니까? 당신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전도지 한 장을 꺼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진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이 점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장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처럼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처럼 된다고요. 주님처럼. 부활하신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몸으로 제자들 앞에 오셨습니까? 문이 다 닫혀 있었고요. 그죠? 주님이 제자들 앞에 탁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다르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경건을 쫓아 삽니다. 정결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뒹굴면서 나에겐 소망이 있어. 아, 나에겐 소망이 있어.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될 그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구역 집회를 했는데요. 저희 구역에서는 이제 빌립보서를 읽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빌립보서 3장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됐고요. 아주 기쁜 시간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함께 읽는 가운데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열어서 눈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먼저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뭔가 자기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열망,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가 9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나는 발견되고 싶다. 나는 발견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 삶을 추구하겠다.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혈통적으로 가문, 자기가 배운 바, 자기가 열심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흠이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옛날에 이거 자기한테 정말 좋은 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추구했죠. 그런데 지금은 7절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뭐라고요? 무익하다고 여긴다고요? 무익하다고요? 아니,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로 여긴다. 옛날에 추구했던 그런 것들, 옛날에 자랑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무익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해롭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되고 싶다. 두 번째 이 사도의 거룩한 열망은 9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1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나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알고 싶다. 나는 더 알고 싶다.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서 더 배우고 싶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더 경험해서 더 알고 싶다. 이게 얼마나 고상한 열망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할 만한 열망 아닙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12절부터 14절에 세 번째 이 사도가 추구했던 목표가 발견이 되는데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서 나는 잡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잡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뭘 잡으려고요? 나를 사로잡으신 그분을 나도 동일하게 그분을 사로잡는
그분을 붙들고 쫓아가는 그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하시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동기가, 그런 열심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시나요? 내 삶은 주님 앞에 바쳐집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사로잡으면서 그분을 더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 삶을 추구하는,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나를 사로잡으신 그분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갑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이 고상하고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요. 참 닮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린 고린도 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새롭게 교훈 받았는데 그 가운데 저는 12장에서 또 마음에 배운 바가 또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은 그 사도 바울 자신의 변호이면서 간증이기도 한데 12장 2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은 14년 전에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하늘들의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한 하늘,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입니다. 거기에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끌려간지라, 이 말은 표현이 바로 휴거 됐을 때에 낚아채가지고 올려진 바로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냥 낚아채가지고 그 지극한 곳에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4절이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입 밖에 내기가 너무, 너무 두려운, 조심스러운. 7절을 보실까요? 거기서 이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 키 크므로, 네, 말할 수 없는 음성을 들었고요. 지극한 계시를 받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그죠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 더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7절에 나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껏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곳에 이끌고 가셔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보게 하셨는데 은혜라고 주신 그 은혜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시나? 그래서 이 사도가 세 번이나 이 고통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도했겠죠. 특별하게. 제가 이 고통에서 헤어나야 주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 가시를 주신 게 이게 은혜이고 그게 너한테는 필요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너에게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가 이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컸기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거나 조금만 더 똑똑하거나 조금만 더 좋은 자리에 있거나 조금만 더 뭐 나오면 그냥 얼마나 우리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대기도 하고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그런 성질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게 없었을까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볼 수 없는 그것을 이 사도가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자고해질 그 위험에 빠진 겁니까?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어.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도는 없어. 이런 데 빠질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종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인정받고 그러면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수많은 예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지극히. 왜냐하면 자기 종이시기 때문에, 이 종을 아끼시기 때문에, 이 종을 보호하시는 수단으로서 이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가 없으면 이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날뛰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종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계속 주께서 귀한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도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10절에 있네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누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과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그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물어올 때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저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누가 물어올 때 우리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겸손했던 것처럼, 그 겸손하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겸손한 삶과 더불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주는 이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